아 잠깐만 친구야. 예. 굳이 이렇게까지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해야겠냐 나한테? 아니 적당히 채찍질도 하면 적당히 당근도 좀 줘가면서 해야지. 씨발 채찍만 줘. 이 돼지 새끼 봐. 저 말했잖아요. 코스님 아프리카 대륙에서 대륙은 진짜 원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해볼 고품격 토론 토크쇼 내가 빠는 BJ들의 문제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저는 이제 같은 BJ로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담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J편에 서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BJ편에 서서 얘기할 테니까 이거는 분쟁을 조장하기 위함의 컨텐츠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광명사는 32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BJ 보세요? 저 최군님 방송 팬입니다. 자, 제가 대신 이렇게 좀 그 최군에게 전달을 하도록 할 테니까 어떤 점이 문제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최군님 방송을 16년도부터 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요즘 들어서 실방을 보면은 너무 텐션이 쳐져서 보기가 싫어서 그냥 나가죠. 16년도부터 방송을 봤다. 16년도부터 봤는데 최근 텐션 저조로 인한 아니 솔방에서만. 아 최근 솔방 그러면은 다른 방송에선 텐션이 좋나요? 예, 그렇죠. 이제 최근은 타 방송을 나가다든지 아니면 그냥 계속 컨텐츠를 한다든지 하면은 텐션이 괜찮은 편인데, 혼자 이제 실방, 이제 코트님이 이제 주로 실방을 많이 하시잖아요, 솔방을. 네. 코트님 방송을 보고 최근님 방송을 보면은 아 이게 진짜 너무 좀 저기 이 방송을 최근이 보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솔방에서만 이렇게 텐션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저도 즐겨보는 예. 방송이 사실 예능인 최근이거든요. 저도 같은 시청자 입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봤을 때 최근은 예. 되게 화목한 방송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적인 그런 느낌의 방송을 하는 거지 텐션이 막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텐션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그 기준이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말을 주변이 없어서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네. 보다 보면은 약간 초반에... 이렇게 좀 내가 좀 처지나요? 예,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즘은 한 방송 치고 한 10분, 15분까지는 개인적인 카톡을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화면 가리고 담배를 피고, 그리고 그냥 멍하니 있고, 진짜 그러다가 이제 시청자 수가 좀 1,000명, 아까 시청자 수 1,000명 차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 보니까. 1,000명을 차고 나면은, 아니, 내가 말하면서 좀 미안한데. 1,000명 차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이제 약간 이빨을 터는데, 그러다 이제 중간중간에 또 멍을 때리고, 그러니까 텐션이 이게 저조한 게 아니고, 솔방을 실방을 할 때 보면은 자기가 방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그냥 놔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래요? 너무 이제 뭐 방송 경력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는 이해되고, 네. 또 최군님 원래 또 아시다시피 이제, 약 복용도 오래 하시고 뭐 그런 이유 뭐 이런 다른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래도 방송이 직업인 사람인데 방송을 켰으면은 뭐 아, 조금 더 즐겁게 이게 솔방을 네, 찾아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좀 더 즐겁게 뭔가를 해줘야 되지,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예 예, 그렇죠. 아 그런 어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얘기 잘 들었고요. 제가 그럼 이 내용은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네네 하나 더 말씀해 주세요. 네. 꼭 전달해 주십시오. 네네. 그, 최군님, 그리고 또, 실망스러운 게. 네. 호구. 호구요? 예, 예, 예. 최군이 호구라고요? 최군 팬이면은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뭐, 타 팬이거나 타 BJ한테 공격을 당해도 이걸 그냥 다 참고 그냥 넘어가요. 제가 최군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아. 최군의 정신을 그대로 예 뭐 계승은 좀 오바고 최군의 정신을 좀 이렇게 본받아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 타 BJ 뭐 타 팬덤 방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역행방 탐방을 갔는데 거기서 터렛을 야무지게 치면서 되게 싫은 티를 막 내고 거기서 막 최군 꺼져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공격을 받았다고 쳐요. 네.
근데 그런 게 있어도 먼저 배려해주고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넘어가는 게 저는 그게 제일 멋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 정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말을 안 하겠지만 아 트러블을 최소한으로 이제 줄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판으로 판이 안으로 굽는 예.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아, 예 그것도 좋은 점이긴 한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그 대화하면서 느꼈습니다. 좀 굉장히 진짜 진성 팬이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 만나면은 텐션 좀 올려달래라고 얘기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예, 감사합니다. 예. 코코카카. 다음 BJ 아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수원사는 20살입니다. 자, 그럼 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 어떤 BJ분 많이 보세요? 저 코트요. 예, 코트. 노래하는 코트. 노래하는 코트. 이 BJ 방송을 얼마나 보셨죠? 저는 그 2014년부터 봤어요. 정치당하기 전까지. 알겠습니다. 2014년부터. 네, 말씀하시죠. 저 맨 처음에 그 아프리카로 네. 복귀한다고 했을 때 네. 저는 코트님한테 기대한 게 좀 안살이고 텐션 높여서 막 드립도 막 치고 좀 원초적인 웃음을 주는 그런 걸 좀 기대했었는데 최근에 너무 좀 조금만 좀 낯선 비제이들 만나면 너무 말도 없고 텐션도 낮고 너무 힐링캠프 방송만 해서 합방을 해도 뭔가 그때 빅견뱅님하고 했던 것처럼 뭐 데디쇼처럼 뭐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토크하고 밥 먹고 노래 부르고 그 이런 합방만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너무 드립도 안 치시고 코트님을 보면 음지 감성이 있는데 너무 양지 쪽으로만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코트님은 연예인으로 따지면 약간 박명수인데 너무 유재석처럼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음지 감성이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코트는 음지 감성이고 드립을 굉장히 야무지게 치면서 뭐 지코형 못지않은 그런 뭐 좀 센 멘트들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사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주는 정말 앞뒤 없는 놈 같은 그런 불도저 같은 캐릭터였는데 자꾸 유재석이 되려고 한다. 자꾸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극히 여러분들한테 공감을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적을 만들게 돼요, 니마. 내부적으로 하나만 말씀 저도 말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냥 제가 뭔 얘기 대답하면 바로 따박따박 그렇게 싹바가지 없이 대답하시려면 왜 전화하셨어요, 씨발? 아니 똑같네요, 진짜. 저기요. 하나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님이랑 네네. 저랑 말이 안 통하는 게 뭐냐면 저는 저도 그렇게 막 세게 하고 싶죠. 진짜 세게 하고 싶고 이 새끼 저 새끼 야 이 개 같은 년아 이 씨나 이 개 같은 년아 하면서 저도 욕하고 싶죠. 근데 님아 그렇게 되려면 처음에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뭐야 이 저 같은 년은 닥쳐 이 같은 년아 뭘 꼬라봐 이 Yeah. 이러면은 그게 진짜 개갑분싸예요 니마. 근데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변명하는 것 같겠지만 제 입장이 안 돼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 안 될 것도 문제시 삼는 게 인방길러들이고요 정말 별거 아닌 걸로도 이렇게 해명하고 사과하고 쭈구리 돼야 되고 좀만 뭐 잘못하면 바로 민심 날아가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보라를 하고 싶어 하겠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굳이 빗대어서 내가 이런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무서워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분위기를 봐야 되긴 하잖아요, 니마. 저도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앵리하고 별풍선 안 터졌다고 막 그냥 한숨 푹푹 쉬면서 지랄발광 안 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맞추면서 하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원숭이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이제 다른 타 팬덤들이 얘기하기를 코트방 좀 되게 채팅 빡세다, 되게 무섭다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버리면 그 어떤 BJ들도 쉽게 저한테 이렇게 뭐 같이 하자는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참 중간이라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코트님 같은 경우에는 그 세안님이나 이런 맞는 BJ랑 하면 진짜 너무 얘기를 이제 어느 정도 했으면은 좀 아니 근데 니마 아니 그러면 모든 게 다 불만이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욕하면 진짜 벌써 보세요. 저 미간 찌꾸 뿌려지면서 언성 높여지면서 시청자분들 또 보면은 왜 저래? 왜 저러지? 코트 왜 저러지? 안 돼. 코트 앵리하지 마. 그리고 앵리하면 안 돼.
이러고 있잖아요. 아, 저 하나 물어볼게, 니마. 네네. 실례지만 모든 것이 금전적으로 귀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만큼 저한테 피드백을 하실 정도면 정말로 절 보고 느끼시는 게 많은데 별풍선 솔직히 얼마나 쏘셨나요? 저는 100개 좀 넘게 쏜 것 같은데. 14년도부터요. 14년도에는 제가 미성년자라서 그걸 못 샀고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코트님이 아,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무늘보님, 알겠습니다. 제가 네? 아, 예, 탈모 되시는지 알겠고요. 나 몇 살이냐? 20살인데. 와, 나 존나 뺀질거리는 거 알아? 사람 아니, 존나 빡쳐. 아니, 진짜 거 아니, 나 하나 물어. 야. 예예예. 예, 예. 존나 네, 빡친다 네. 진짜 너. 전 솔직히 요즘 코트님의 그 나태함을 보고 전 좀 더 빡치거든요. 아씨.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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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예. 굳이 이렇게까지 사람들 많은데서 이렇게 해야겠냐 나한테? 아니 적당히 채찍질도 너무... 하면 적당히 당근도 좀 줘가면서 해야지. 씨발 채찍만 존나게 이 돼지 새끼 봐. 전 말했잖아요. 코스님이 아프리카 DJ 중에서 재능은 진짜 원탑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너무 힘들어. 나도 이제 너무 힘들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그 저기 응원의 메시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방송 잘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좀 코트님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만든 콘텐츠도 많고 근데 요즘 보면 너무 기가 죽어있고 어깨에 무슨 바위가 몇 개 얹어져 있는 것처럼 사람이 너무 찐따같이 하고 좀 기죽지 말고 다른 사람이랑 방송할 때도 좀 주도적으로 방송을 했으면 좋겠고 좀 무의미한 합방 뭐 학고 역행 이런 사람들이랑 좀 엮이지 말고 본인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좋은 그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BJ들하고 좀 엮였으면 좋겠어요. 좀. 와, 네네. 너 짱이다 진짜. 야, 너 진국이구나 얘가. 네? 너 네. 진국이야 진국. 형 진짜 힘댔어. 형 진짜 존나 진짜 힐링됐다. 고맙다. 네. 네. 사랑해. 네. 사랑해. 예예. 네. 네. 그래 알았어. 꾸꾸까까.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자 어떤 BJ 보세요? 저 정진우요. 아 정진. 좀 약간 희귀 포켓몬 찾은 느낌인데요. 진우현 방송을 이제 코트님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아, 저 때문에 알게 됐어요? 네, 정진우랑 사람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간단하게 이제 코트 형이랑 합방을 계속 하면서 이제 그건 저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우 형이 이제 적극적으로 아니요. 진우 형이 적극적으로 저한테 못해요. 이제 야, 저는 저나 진우 형은 서로 이용해 먹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 생각은 아마 네. 동일할 거예요. 딱 세 글자. 무슨 생각이요? 안 맞다. 안 맞아요. 아 요즘 뭐해요 진우 형 근데? 지금 안지망이랑 합방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는 도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합방하고 있는데 아 아직도 그 도박팔이 하나요? 없더라고요. 아직도 그 도신팔이를 하나요? 근데요 그것마저도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네. 아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한 가지 컨셉 네, 자꾸 거기에서만 이제 극한되면은 좀 힘들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진우 네, 형 좀 주세요. 네 진우 형 방송에 저 부흥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녀 네. 에너지 꾸꾸까까. 자 자기소개 어떤 BJ 보세요? 저는 박과부를 보고 있는데요. 아 커맨더 지코요. 예, 그렇죠. 네, 커맨더 지코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네 가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본인이 다 알고는 있는데 이제 납견으로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본인이 이제 한 시청자들 납견이와 네. 한 말들과 그리고 약속들을 절대 지키지를 않아요. 자, 납견이와의 약속을 자꾸 저버린다. 저버리는 게 아니라 예. 애써 외면하는 것 같아요. 외면한다. 자,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자, 고질병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인천 시절부터 봤는데, 네.
8년 전이거든요. 9년 네. 전. 뭐 휴방을 하면은 휴방을 한다. 방송을 몇 시에 키겠다. 저 죄송한데. 예. 예. 급이 급행이라고 말투가 상당히 좀 음지스럽네요. 아, 그거는 예. 또 이해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불쾌감을 예? 주나요? BJ고 팬이고? 원래 광우 형도 또 코트님한테 많이 불쾌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저는 지켰잖아요, 약속도. 무슨 약속이에요? 예? 부른다고 그래 조만간 보자. 조만간? 조만간이 뭐야? 조만간이. 자, 몇 제가 년 후를 얘기하는 거야?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코 형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남순이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남순이가 지코 형 번호를 캡처를 해갖고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카톡 캡처. 보통은 텍스트로 이렇게 저한테 주면은 그거 그냥 딱 길게 누르면은 저장이 있잖아요. 저장 바로 뜨잖아요. 희한하게 남순이는 그쵸? 캡처로 저한테 저장을 해주게끔 이렇게 보내줬어요. 제가 귀찮아서 아직까지 그거를 저장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 저 역시도 크게 어떤 지코 형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없었기 아... 때문에 아직도 그 캡처본은 그대로 남아있던 거 아니면 저기 데이터가 기한이 지나가지고 짤방이 안 뜨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어느 날 또 언젠가 또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물을러 가는 대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일단은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납견이와의 약속을 자꾸 예. 외면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두 번째 문제는 네. 누구 덕분에 네 그렇게 지금 미래에서 가정을 유지하고 또 네. 이제 현재 그런 여유로운 생활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를 많이 또 잊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니까 누구 덕에 잘 됐는지 납견이조차 외면을 해버렸다라는 얘기죠. 자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자기하고 이제 합방을 했던 이런 BJ들, 네. 특히 이제 역캠들 문제 일으킨 그런 사람들 말고, 네. 뭐 문제도 안 일으켰는데 괜히 뭐 그냥 아니 본인이 연락 안 받고 본인이 연락 씹고 카톡 씹고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적으로 만들어서 역캠들과 자꾸 이제 멀어진다. 납견이들도 네. 그렇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게끔 뭔가 은밀하게 이제 정치 선동을 약간은 하죠. 아, 그러니까 납견이들을 앞세워서 역캠들과 자꾸 손절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삐지는 거 있어요. 잘 삐져요, 그분이. 아. 그러니까 이 생긴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소녀틱해요. 이 각선미처럼.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잘 삐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코트님하고 뭐 누구 하면은, 아, 모르는 사람입니다, 쟤는. 아, 약간 그러면서. 고집성 하면은, 예, 쟤 모르는 애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납견이도, 어? 쟤 뭐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납견이들도, 너 광우 형한테 뭐 했어? 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 뭔 말인지 알겠다. 근데 그러니까 공격을 다 납견이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지코 형은 손절 치는 거보다 안 치는 게 더 네.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1000명 중 999명은 손절이죠. 근데 이거 하나는 좀 내가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게 전 지코 형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10중 8구가 손절을 치는 것을 누구 탓을 해야 될까요? 본인 탓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요인을 찾는 것보다 뭔가 나를 자꾸 맞춰주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내가 좀 이제 조금 맞추기도 해보고 뭔가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지 제가 나중에 만나게 되면은 꼭 지코 형한테 형 내가 예전에 이런 컨텐츠 했었는데요. 납견이들이 형 진짜 걱정해갖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형이 좀 세상이랑 타협할 생각은 없으세요? 하고 내가 한번 물어봐 볼게요. 알겠죠? 예, 걱정돼서 그럽니다. 걱정돼서.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 마지막인데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좀 기네요. 예. 코코카카.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누구 방송 보시죠? 남순이요. 남순이 방송 봐요. 네. BJ 남순. 그 이름 참 오랜만에 듣네요. 얘기 한번 해 보시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남순아. 자꾸 방송 안 키면 네. 그땐 깡패가 되는 거야. 자꾸 방송 안 키면 그땐 깡패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왜 안 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벌만큼 벌었다.
그래서 그냥 노는 거 같은데. 아, 제가 좀 그래도 남순이랑 같이 한번 살아봤었고 꽤나 그 친구의 마음속 깊숙이 들어갔다 나와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어, 벌만큼 벌었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네. 예. 제가 그 얘기는 꼭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배가 불렀다. 남순이는 배가 부르면 앞으로 뭘 먹을지 또 생각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 배가 절대 부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놈이 아니에요. 네. 아마 근데 그건 남순이뿐만 아니라 다른 BJ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좀 드는군요. 자, 알겠습니다. 뭐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예, 그렇죠. 가장 보고 싶은 남순이 방송은? 지금 역캠 하고 합방하는 거. 예. 저기 말투가 약간 그 방금 전화했던 납견이와 약간 좀 그 비스무리한 좀 저기 그런 좀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요. 남순이가 참 그 역캠과의 합방을 야무지게 하고 또 그쪽으로는 정말 권위자죠. 그죠? 맞죠. 남순이가 돌아오게 된다면. 아니 영상 편지를 제가 지금 남기겠습니다. 남순아, 예. 이쯤 되면 돌아와라. 수염이 지금 너 얼마나 수염 기르려고 하니? 어, 남순아, 코 수염 이제 야무지게 길러졌으면 소자 수염 완성됐으면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라. 아,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코카카. 안녕하세요. 네, 이게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은데 누구 방송 많이 보시나요? 저 강은호요. 강은호 방송. 네, 말씀하세요. 강은호 얼굴이 너무 아까워요. 얼굴이 너무 아깝다.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저는 4대 드리퍼를 강은호, 코트, 세야, 그다음에 디코거든요. 네, 4대 드리퍼.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아깝다. 그 재밌게 네. 보라에서 드립치던 그 강은호가 그립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금융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약간 떠난 사람처럼 여기고 있는데 돈을 더 찾게 된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보라에서 돈 많이 못 벌었나요? 그 새끼는 약간 그 잘생긴 갓성훈이에요. 그냥 조류예요, 체력이. 지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짐을 하면. 일주일 갔다가 좀 쉴게요 하고 딱 다시 게임하고 지구력 부족 또 멸치쇼 같은 거 하다가 또 쉬고 그냥 조루예요 그 새끼는 지구력 부족 잘생긴 갓성은 네. 청산유세요 급이 급행이라고 아주 드립 지리십니다 예 잘생긴 갓성은 네. 보라의 인재라고 생각하는 강은호가 빨리 이렇게 보라에 복귀해서 예전에 뭐 멸치쇼라든지 이런 재밌었던 것들을 좀 해주면서 꾸준하게 시청자들한테 사랑받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걸로 좀 본인의 생계를 이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흑채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더 잘 네. 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돈에 꼽히면은 돈을 더 추구하고 네. 있는 게 아닐까요? 방송 들어가면 항상 표정이 수척하던데. 아 그래요? 돈을 못 벌어요. 예.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얼마 10억 넘게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거 다시 다 잃고 다시 벌고 다시 잃고 그 물레방아 새끼야 그 새끼는.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빨리 문제들이 그 좀 있군요. 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네, 저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네, 나중에 또 강은호 씨와 네. 또 이렇게 마주하게 된다면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제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코카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예, 누구 팬이시죠? 저는 K 팬입니다. K 팬. K 팬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사건은 언급 안 할게요. 네, 네, 그건 얘기하지 않는 게 팬이죠. 네. 예. 한 2012년 정도부터 봤는데 네, 12년도부터 거의 초기 때부터 봤어요. 꽃게 시절부터. 네. 그 깔끔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네. 숫자를 너무 많이 얘기해요. 숫자. 숫자 예를 들어서 얘기를 많이 한다. 어제 새벽 뭐 4시까지 DJ 20명이랑 300만 원씩 술을 마셨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약간 과시형의 그런 숫자 얘기를 많이 한다. 그렇죠. 생색. 필요 없네. 그냥 장점이자 단점이 인맥이에요.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숫자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약간
팬으로서 그 얘기 들으면은 어쩌라고 이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어쩌라고. 그런 뭐 클럽에서 뭐 누구랑 놀았는데 뭐 이렇게 춤췄다 뭐 이렇게 하면 치명적이지. 난 그 형은 난 치명이거든요, 또. 비하는 아니에요. 저 진짜 팬이거든요. 진짜 팬이신 것 같네요. 자, 다음 두 번째. 예. 네. 멘트가 너무 돌려막기도 많이 해요. 멘트 돌려막기를 많이 한다. 네. 그 형이 마무리 멘트가 있어요. 예. 합방이든 겜방이든 마무리는 예.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오늘 방송 보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무조건 이거 알 거예요. 보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진짜 아이오아이도 아니고 약간 너무너무. 약간 그런 얘기 하면서 네. 합장하지 않나요? 지드래곤이 합장 되게 많이 맞아,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거 하면서 너무너무 재수없다. 눈웃음 약간 하면서 아,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맞아요. 진짜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캐슨이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예. 네. 그리고 또 방종각 잡을 때 예. 멘트 마법의 단어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런 거 좀 많이 쓰죠. 알겠습니다. 들어본 멘트가 좀 하고 약간 마지막으로 같이 생각났는데 네. 이 형은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형이 만약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형 여자친구가 형한테 미역국 끓여줬어요. 예. 근데 형이 미역국 너무 맛있다 하면은 여자친구가 막 한 1년 동안 미역국 끓이는 데 살펴봐요. 아. 약간 근데 그걸 이제 미역으로 네. 그 저기 비유를 드셨는데 그건 이제 의도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수한 게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면으로 얘기하죠. 라면으로. 예. 라면을 끓여줬는데, 라면 너무 잘 끓인다. 팬들이 좋아한다고 틱사스다 먹방을 한 10개월 한 거 보고 소름 끼치더라고요. 아. 근데 생각보다 남순이도 그렇고 K도 그렇고 이제 남자 팬들이 좀 많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좀 형이 좀 뉴비나 유입들이 많거든요. 그 남캐나가 됐어요. 거의 뭐 페북에서 뭐 이렇게 뭐 얼굴만 보고 잘생겨가지고 뭐 유입되는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좀 재미가 좀 반감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남캠화 돼서. 근데 K는 근본 자체가 남캠이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근데 그리고 보라의 요소 중에 꼭 없으면 안 되는 게 그 네. 기둥. 예, 그 기둥은. 정말 네. 그 보라의 근본은 남캠 여캠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그들이 꼭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보라라는 이 저 풍경에. 예. 그죠? 그 형은 네. 또 뭔가 뭐 피드 이렇게 방송 같은 걸 하면서 은근히 또 재미나 이런 것도 추구는 많이 해요. 노력은 안 하지만. 노력은 절대 안 하지만 그 뭐 전 개인적으로 형이 뭐 은퇴하기 전에 상 한번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아. 방송해봐도 몇 년도 하겠어요. 곧 내일 모레 이제 머리 다 빠질 때 그럴 텐데. 네? 상 한번 받고 했으면 좋겠어서 만약 복귀를 하게 되면은 좀 기대치가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 형한테 뭐라 뭐 그래서 너 맨날 뭐 그래도 컨텐츠 소소한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컨텐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해도 뭐 잘 말해도 안 할 텐데 그냥 소소한 그냥 소통을 그 형이 잘하긴 해요. 네, 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K랑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될 기회가 된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코카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누구 팬이시죠? 저는 세아 오빠 팬인데요. 이거 좀 받을게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 방송 본 지 한 4년? 예.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 좀 세아 오빠가 방송하면서 네. 좀 너무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되게 많이 절제를 하더라고요. 아 게임 방송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청자가 별로 싫어하니까 좀 많이 못하고 뭐 합방 같은 것도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네네 그런 게 좀 속상해서 요즘에 좀 방송하는 거를 너무 눈치를 보고 절제를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좀 팬 입장에서 물론 여자 팬이긴 하지만 좀 속상하기는 하더라고요. 예예예. 그래요. 근데 지금 새야 방송 중 아닌가요?
아, 네, 네 그렇긴 한데 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아, 이거를 좀 전달을 해달라. 자, 어쨌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세아가 하고 싶은 걸 절제하고 있고 게임 방송 같은 거 할 때 되게 세아가 지금 하는 방송 중에 가장 행복해하는 방송이 뭐 같아요? 그냥 순발랑 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 팬이니까 이렇게 혼자 이렇게 방송하면서 뭐 이렇게 뭐 만두 뭐 달수 이렇게 하면서 방송할 때 그럴 때가 제일 멋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 방송을 할 때도 다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청자가 안 나오고 막 그런 거는 상관은 없지만은 너무 뭐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래된 팬으로서 좀 네. 야, 이게 약간 좀 그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고 가까이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이렇게 세아 그러니까 주변에 거... 있는 그 팬분들 말 끊어 죄송한데 세아 주변에 있는 팬분들 네. 같은 경우는 세아를 봤을 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나 봐요, 여러분들. 예. 좀 그런 게 보이네요. 근데 일단은 솔방 하는 게 가장 멋있어 보인다. 그리고 시청자 수 네네. 찍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쵸. 부담 없이 편안하게 방송했으면 좋겠다. 어떤 걸 가지고 다 방송해도 멋있고 재밌고 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알았어요. 그 제가 그러면 세아랑 좀 있으면 이제 또 만나기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만나고 하거든요. 네네네. 같이 방송하는 모습은 어때요? 좀 케미가 어때 보여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제가 이렇게 저도 사실 코트님 잘 몰랐었는데 케이아가 이렇게 합방하면서 알게 됐고 너무 케미도 잘 맞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뭐 방송이 이렇게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시너지도 잘 맞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부담 없이 방송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제가 근데 굉장히 팬의 입장에서 공감이 가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좀 공감 가기 힘든 게 오늘 아침도 게임하고 자빠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더 눈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한데 네네. 좀 약간 맘기가 다분하신 것 같아요. 네, 저 좀 그래서 캡팅 잘 안 쳐요. 그죠? 약간 부둥부둥 어이구 우리 세아 그랬어? 어이구 그래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BJ는 네, 캡팅을 안 쳐요. 네. 특히나 이제 보이는 라디오 BJ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런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전화 네, 주신 맞아요. 분의 말씀은 이제 잘 들었고 세아에 대한 어떤 그런 팬으로서의 사랑이 잘 묻어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코코카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누구 방송 네. 보세요? 이채이 방송입니다. 이채이 방송이요. 네, 말씀해 네. 주세요. 아, 살짝 메이저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여자 역진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BJ들이랑 합방도 많이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래도 저는 이제 메이저 단계로 올라갈 단계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역캠으로서 가장 이 메이저로서 가는 어떤 그 기준이 뭘까요? 일단은 남캠은 막 시청자도 만 명, 2만 명 막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역캠은 항상 그런 시청자 많은 시청자가 없어요, 솔직히. 사회에 있는 방송도 한 1,000명 선에서 이렇게 거의 컨트롤이 되잖아요. 근데 이채희 씨를 보면은 한 100명에서 300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정도면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먹고 살만한 충분히 어떤 그런 밑바탕이 깔려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바람인데 봉준 씨 방송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한참 잘 될 때 막 1,000명을 넘겼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살짝 부담스러워하는 게 크더라고요. 아, 시청자가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느껴진다, 팬으로서. 네. 아, 근데 저는 그럴 수 있죠. 제가 팬이라서 좀 그거를 깨고 좀 한 단계 넘어가서 역캠에서도
한 2,000명, 3,000명, 코트님처럼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뭐 만 명,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찍어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그 무기라는 드립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 확실합니까? 제가 이채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채희 누나를 평가하는 네. 게 아니라, 네. 역캠 중에 그 누구도 말빨이라든지 네. 이런 보이는 라디오식의 어떤 컨텐츠를 직접 짜고 그것을 이렇게 실행하면서 네. 그런 어떤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3,000명, 5,000명 이렇게 찍어본 분은 망부님이 네. 유일합니다. 아. 그러나 망부님. 지금 팬분께서 믿고 계시는 이채희 누나의 방송감, 이런 드립 이런 어떤 분위기를 잘 캐치하는 능력들을 잘 살린다면 최초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어허, 네. 갑자기 좀 바뀐 것 같은데? 네네네. 탱다님 5천 찍죠? 예, 맞아요, 맞아요. 탱다, 그러네요.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좀 찍구나. 망부님 다음으로 탱다님이 계시네요. 아, 오케이. 채희 누나가 좀 어떻게 보면 그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 진짜 그 역캠에서도 좀 부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 예예예 예, 예. 무슨 말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근데 그거를 어쨌건 예. 그 물소형들을 자극시켜서 뭐 이렇게 썸네일 빨로 예. 시청자를 끌건 뭐 저도 예. 약간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좀 우월감. 뭔가 합방으로 BJ들 막 뭐 만 명 찍고 나 내가 찍는 시청자들 찍는다 그래도 예전에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솔방으로 네. 내 능력 그냥 내 능력으로 해서 방송 네. 이렇게 살리는 거는 나밖에 없다 이러면서 약간 그 BJ들이 합방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시청자들을 많이 끌어올린 그 능력을 약간 부정하는 네. 그런 모습을 제가 내비추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어쨌건 역풍이 됐고 그러니까 어쨌건 제가 외딴섬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메타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다 인정을 하거든요. 예. 의상이 어째서 뭐가 어쨌건 뭐가 뭘로 어그로를 끌었건 어쨌건 그거 시청자 수 찍은 거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편견 없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탱다님도 탱다님이 그렇게 찍은 거는 참 대단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채희 꼭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3,000명, 4,000명, 5,000명 찍을 수 있는 BJ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해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좀 코트님한테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예예 말씀해주세요. 아 제가 코트님 방송 오래 본 건 아니고 그렇게 자질하다가 한 6개월 정도 봤어요. 근데 저는 코트님이 예전에 어떤 것을 했는지 다 찾아봤는데 저는 지금의 모습도 충분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이제 좀 시대에 그러니까, 맞춰가려고 네. 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어찌 보면 좀 예. 뭔가 그 변화를 추구하는 그 자세에 있어서 뭔가 살짝 코트님 정도의 인지도나 뭐 코트님 정도의 위치면 그 고집을 안 꺾으려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네네네. 자 코맘 쳐낼게요. 예. 네. 일단은 진짜 많은 BJ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정리 들어갑니다. 최군 공방이나 다른 방송에 나가서의 멋진 활약 물론 좋다. 그러나 본인의 솔방에서 조금 더 텐션을 올리는 것은 어떨까 라는 16년도부터 팬질을 해오던 최군의 모 팬께서 전해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노래하는 코트 원초적인 웃음 그리고 무엇으로 인기를 끌었는지를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리고 학고랑 엮이지 마라. 힐링 캠프 방송할 거면 합방 때려쳐라. 음지 감성을 좀 더 끌어올려 유재석이 되려 하지 말고 박명수가 되려 노력하라 라는 14년도부터 방송을 지켜봐온 오래된 콧박이로부터의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진우 코트와 엮였던 3-4달 동안 방송을 보던 시청자 코트랑 엮이려고 발버둥 좀 쳐봐라 였고요. 커맨더 지코의 문제 4가지 납견이와의 약속을 외면하려 하지 마십시오 형님
누구 덕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위례에서 왕노릇하고 지내시는지 잊으셨습니까? 역캠들과 자꾸 멀어지고 잘 삐지는 본연의 개떡 같은 성격을 이제는 좀 고쳐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낙견이들이 옆에서 보좌해 드려야겠습니까? 이제는 본인에게서 어느 정도 이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DJ 남순, 이제 그만 하면 됐다. 수염 좀 그만 길러라. 이제 수염이 완성이 되었으면 얼굴 비춰줄 때도 되지 않았느냐. 자꾸 방송 안 키면 마 그땐 깡패가 되는 거야. 어서 켜서 역캠들과의 합방 네가 잘하는 거 보여주길 바래. 자, 강은호, 넌 얼굴이 너무 아까워. 넌 잘생긴 갓성은이야. 넌 정말 지구력이 부족해. 네가 보라 하면서 그동안 잘 해왔던 너의 그 스탠스, 너의 포지션, 너의 드리퍼, 너의 살아있는 그 드립들, 얼굴이 너무 아까우니 빨리 금융인 방송 접고 꾸준히 보라를 하더라도 돌아오더라도 꾸준히 좀 해봐라. 꾸준히 유지 좀 해봐라. 넌 체력이 너무 약골이다. BJK 12년도부터 팬이었던 캣바기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발 아, 나 이거 나중에 K한테 한 소리 먹을 것 같은데. 제발 생색 좀 내지 마라. 숫자 얘기 좀 작작해라. 어쩌라고. 네가 누구랑 만나서 몇몇이서 만나서 얼마나치 술을 처먹건 그걸 왜 자꾸 숫자 얘기를 하며 몇백만원어치 술을 먹었고 몇 명과 놀았으며 누구와 놀았고. 제발 그런 시덥잖은 숫자 노름 좀 그만하여라. 자, 멘트 돌려막기 좀 작작해라. 암튼 그리고 방송 끝날 때 합장하며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아, 우리 시청자분들 진짜 너무너무 방송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의 그 오래전부터 해오던 그 멘트들 이제는 조금 수정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고쳐라. 자, BJ 세야, 하고 싶은 걸 절제하지 마세요.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시고, 솔방하고 싶으시면 솔방하고, 야킹하고 싶으시면 야킹하십시오. 하고 싶은 걸 꾸준히 하십시오. 그거 외엔 바라는 게 없사옵나이다. 시청자 수 연연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마세요. 세야여. 자, 다음 이채희. 시청자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부담 갖지 말고 충분히 다른 방송에서 보여줬던 끼와 재능으로 시청자 수를 더 많이 찍어서 여자로서 보이는 라디오에 한 핵이 되었으면 한다 까지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아주 뭐 좋은 얘기네요. 예, 최근부터 해가지고 이채희까지. 자, 제가 뭘 느꼈냐면 이들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는 진짜 제가 너무 못난 BJ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뭔가 자존감이 좀 올라가네요. 뭔가 자존감이 막 올라가네.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이라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다 계획이 있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BJ들 보면은 야, 우리 세아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야, 이러면서 감탄하게 되는. 나는 BJ들 보면서 정말 다들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들 그들을 보는 팬들은 가까이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라는 거. 예, 아주 좋네요.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앞으로도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재밌네요. 예, 남순아. 네. 이쯤 되면 돌아와라. 수염이 지금 너 얼마나 수염 기르려고 하니. 남순아, 코수염 이제 야무지게 길러졌으면, 소자 수염 완성됐으면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라.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